소시오패스, 사이코패스들 특징은요, 옆에서 피해 입은 사람만 주관하지, 피해 안 입은 사람은요, 그 사람 괜찮다라고 생각해요. 포장을 잘하기 때문에. 그래서 여러분, 당한 사람만 억울합니다. 당한 사람 죽어나가요. 회사에 그런 사람 하나 있으면 밑에 여럿이 죽어나가요. 한둘 죽어나갈 때 모른다니까요. 소시오패스들끼리 죽자고 싸우는 것 같지만 실제로 죽자고 안 싸웁니다. 왜 그런지 아세요? 이득이 되면요, 언제든지 친구가 될수 있는 관계들이거든요. 싸워서 이득이 되면 싸우는 거고, 화해해서 이득이 되면 화해예요. 욕심이 제일 우선이니까. 그분들은 오직 욕심의 인도만 따르는 분들이라, 어제의 적이라도 오늘의 내 욕심이요. 이제는 그만해야지 하면 바로 화해할 수 있는 사람들.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게 이득이면 바로 사과하는 사람들이. 어제 사과했더라도 오늘 다시 생까는 게 이득이다 하면 바로 생까할 수 있는 사람. 오직 욕심의 인도를 따르는 그 무리들을 이겨내려면 오직 양심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. 회사에서 양심 없는 사람들이 잘 나가는 걸 보면요. 아, 나는 차마 저 짓은 못 하겠는데. 이것 때문에 고민합니다. 저 사람은 능숙하게 공은, 남의 공은 다내 거로 뺏고, 내 잘못은 다 남한테 미루면 살아요. 그러면서 계속 올라가는 사람을 보면 따라하고 싶어도 어디서 걸리냐면, 양심에서 걸려서 못 가요. 난저 사람처럼 못 하겠단 말이죠. 그러니까 이제 그 사회에서 도태되는 거죠. 고통을 못 느끼다 보니까 사람들이 볼때 강자로 보인 거예요. 천만, 이천만이 죽어도 눈 하나 깜짝을 안 해요. 카리스마 쩐다. 이렇게 판단합니다, 사람들이. 와, 대단하신 분이다. 왜? 잘못된 역지사지예요. 저 사람도 나랑 똑같은 감수성이 있을 텐데, 그걸 인내하고 저렇게까지 탁 나라를 위해 판단하는구나, 이렇게 보인다고요. 조직을 위해 저렇게 어려운 결정을 하는구나. 아니에요. 전혀 공감 능력이 없어서 쉽게 쉽게 결정한 거예요. 천만 죽여? 핵이 떨어져? 한 1억 죽어도 우린 괜찮아. 와, 카리스마, 저 영도력, 이렇게 판단합니다, 사람들이. 강자라고 판단해. 왜? 내가 모자 결정을 쉽게 하니까. 아니에요. 머리가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. 일반인은 절대 소시오패스를 못 당해요. 이렇게 자유자재로 호리피에로 움직이는 사람을 어떻게 잡습니까? 누가 잡냐면요. 자유자재로 호선오악으로 움직이, 양심을 능숙하게 찾아갈 수 있는 사람만이 잡아낼 수 있어요. 그 순간순간요, 모두에게 이로운 답을 빨리빨리 내는 사람이 그 상황을 깨지. 지금 내 이익 따지랴, 저 사람도 부러워하랴, 양심도 챙기려 하다 보면 망쳐요. 동지를 자꾸 만드셔서 버티면요, 버틸만해지고, 나중에 헤게모니를 잡으면, 항상 제가 얘기한 51%를 넘기면, 역전이 일어납니다. 상위 10%는 무조건 선만 한다. 하위 10%는 무조건 악만 한다. 80%는 누가 더 힘이 센가 봐서 거기 따라간다. 누가 더 주도권을 잡느냐. 그래서 제가 양심 51%를 주장하는 거예요. 그러려면 양심 상위 10%, 무조건 어디 가서도 죄못 짓는 사람들이 뭉쳐서 20%가 연대해가지고 힘을 가져서 하위 10%보다 힘이 세다는 걸 보여주면 80%가 따라온다는 거예요. 이쪽이 붙어버려요. 그럼 90%가 되죠. 그럼 20%는 계속 죄를 짓건 말건 이 사회는 양심 문명 사회로 가버립니다.